저는 여기서 본 이 누다가 훨씬 더 이뻐 보이는 저만의 착각, 제 취향 누다인가 봐요. 그래서 슬쩍 안녕하세요, 오마이 베란다입니다. 키핑장 잠시 시골 갔다가 오는 길에 잠시 또 들렀잖아요. 다육이에 그리고 다육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오늘 안 보면 또 볼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또 잠깐 들렀는데, 저희 키핑장 그 판매하시는 사장님 다육이가 오늘따라 유난히 너무 이쁜 거예요. 지금 얘가 퍼플 딜라이트를 세워보진 않았지만 대략 30-40포트 이렇게 합식해놨는데, 어우 너무 이뻐가지고 얘가 이뻐서 얘 쳐다보다가 여기 보니까 얘는 라울인데 묵은둥이 라울이 너무 얌전하게 앉아있고, 얘도 또 예쁘고, 또 옆에는 변이가 온 금다육이 같은데 해리 왓슨 금이래요. 어 너무너무 이쁘죠. 얼굴이 막 분지도 일어나고, 지금 팔이 안 뻗어가지고 그 옆에는 쟤는 레몬로즈. 어 내가 너무 품고 싶은 레몬로즈가 여기 떡하니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해도 못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레몬로즈 너무 이뻐요. 저 옆에는 뭘까요? 이런 표가 쓰러져 있어요. 석연화네, 석연화. 어머, 수영이 밑으로 갔다가 한번 다시 위로 올라오는, 이거는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어머, 석연화도 너무 이쁘네요. 여기 이쁜이들만 앞부분에 딱 전시해놨는데, 요건 로치예요, 로치. 우리 사장님이 요 로치 10만원 가격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로치가 아직 묵었다기보다 한참 성장해가는 수영인데요. 로치. 요 옆에는 간도리스 철아? 처음 보네요. 철한데 간도리스인지 간도로스인지 조금 헷갈리는 간도로스 철아 6만원 붙어 있습니다. 와, 여기 아주 대품인데요. 제가 키핑장으로만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이 이쁜 다육이는 여태 몰랐네요. 큰 옹기 화분에 대품으로 앉아있는 할로윈 철아 같죠? 이름표 안 보입니다. 완전히 목대가 고목이에요, 고목. 할로윈 철아. 얘도 석연화 같은데. 우리 사장님이 다육이 무지 잘 키우시네요. 와, 얘도 석연화 같고. 얘는 프릴 수연인가 봐요. 입장이 무지 큰데. 프릴 수연. 예쁜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으니까 얘가 뭐지 하고 봤더니 수연인가? 줄리아나 같은 수연, 프릴 수연입니다. 그 다음에 천대전송 철화가 있네요. 저 천대전송이 뭐 이렇게 귀엽고 베리 같고 뭐 이런 건 여기서 처음 봤잖아요. 천대전송 철화. 얘는 라인스타. 센세이션 닮았다 해서 아는 척 할 뻔 했는데 센세이션이 아니라 라인스타고요. 여기 아까 저기서 보여드렸던 해리왓슨 백금이 여기 또 있네요. 저 위에도 있고 여기 해리왓슨 백금. 가격이 변했는지 사장님이 가격을 지워놨습니다. 해리왓슨 백금. 이 왼쪽으로 오면 얘는 라울이죠 뭐. 가운데 큰 목대들을 잘라줘가지고 훨씬 풍성해지게 만들었는데 저도 저렇게 해봐야겠어요. 아우 싱싱합니다. 요 옆에는 스노우. 뭘까요? 무슨 스노우인데?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 아, 이뻐요. 핑크 팁스가 이렇게 크네요. 아, 저 우리 집에 있는 건 애기였어요. 애기. 핑크 팁스가 이렇게 크는데 애기 핑크 팁스만 보고 엄마나 할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핑크 팁스 묵둥이가 되면 요런 느낌이 됩니다. 얘는 제가 카메라를 왜 켰냐면 이 스노우바디 때문에 켰잖아요. 스노우바디 보세요. 이거 영상에서만 봤지 제가 실물로 보는 게 처음이라 스노우바니가 지금 마치 탁 건드리면 물이 흘러내릴 것 같은 샤베트 느낌도 나고
아이스크림 같은. 아, 너무 이뻐요. 스노우바니. 저 스노우바니 이렇게 되도록 키워보겠습니다. 묵은둥이가 되면 이렇게 예뻐지는 스노우바니 한번 품어보세요. 골든 레벨. 골든 레벨. 철화 같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캔버라가 철화라면 이런 느낌이 날까요? 골든 레벨. 이게 세데베리아. 세데베리아. 아, 팔을 쭉 뻗어서 카메라를 댔더니 팔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제가 이용하는 키핑장은 크지 않지만, 오늘 유난히 우리 사장님이 다육이를 너무 이쁘게 키운다는 걸 새삼 알게 된 아이들이 이렇게 조르롱 있답니다. 너무너무 이뻐요. 다음번에는, 아 참, 이 영상을 담으면서 제가 여기서 들여왔던 누다 보여드릴게요. 누다 안 같아요 하셨는데, 누다 안 같은 그 누다 여기 또 있거든요. 보세요. 이 누다 이렇게 이쁘게 여기도 있고요. 요 옆으로 가면 여기도 있어요. 우리 사장님께 제가 구독자분들이 누다 안 같아요 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물을 좀 많이 주고 키웠대요. 어린둥이 누다 물 좀 많이 주면서 키우니까 이런 얼굴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누다 안 같은 누다. 그런데 어디 누다를 봐도 저는 여기서 본 이 누다가 훨씬 더 이뻐 보이는 저만의 착각, 제 취향 누다인가 봐요. 그래서 슬쩍 얘를 언제 품어가나 째려도 보고 있답니다. 얘는 수영도 더 크고 화분에 앉아 있어 가지고 값이 제가 지난번 데려왔던 아이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누다 이쁩니다. 오늘 시골 갔다가 오는 길에 가져온 오이랑 계란이랑 이런 것들 지인과 좀 나누려고 그 지인 댁으로 가다가 키핑장을 또다시 도둑 고양이 마냥 또 살짝 들러서 하엽 몇 장 떼주고, 누구죠? 러블리 로즈 건드리다가 빠져서 다시 심어주고, 그러다가 키핑장 사장님 다육이 영상에 담는 것까지 예상치 못한 영상입니다. 예쁜 다육이 보시고요. 즐거운 일요일 저녁 되시고 또 한 주 활기차게 보내세요. 저는 다육이 이야기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